어서오세요, 플랜아빠입니다.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둘째가. 누구 둘째냐고요? 리키 둘째죠. 코코와 리나의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뭐. 야, 이거 리키 브리더네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둘째가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예상일보다 이틀 빠르게 나왔는데 너무나 놀랐군요. 다시 한번 크기에 감탄하게 됩니다. 정말 크죠? 네. 이게 정말 크다는 게 뭐 어떻게 실감 보여드려야 될지. 이 작가는 크레드를 보실래요? 요게 크레 베이비고요. 요게 리키 베이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죠? 네, 리키 역시 리키네요. 야, 이렇게 역시 리키는 입맛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얘가 나왔으니까 집에 옮겨줘야 되겠죠? 대성. 자, 미리 준비해둔 집에 옮겨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리키 베이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확 하고 막 뛰어요. 크레 베이비 못지 않습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보세요. 자랑해야지. 아, 귀여워. 수컷 온도, 수컷 편향 온도로 해칭을 했고요. 얘는 첫째하고 등의 패턴이 조금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정사각형의 네모난 패턴들이 지금 8개 정도 양쪽에 4개씩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특이하네요. 야, 에이, 귀여워라. 피규어 같죠? 자, 집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갑시다. 아유, 마침 또, 그렇지, 그렇지. 너 빨라갖고. 아유, 은신처가 아주 어울리네요. 자, 이쪽에 옆구리 쪽에 보시면 약간 핑크 스팟이 벌써 보이고 있죠? 네, 엄마 닮았네요. 꼬리도 리키에누스 치고는 약간 긴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패턴이 되게 일정하면서 핑크 스팟이 들어간 그런 예쁜 수컷 편향 온도의 리키에누스 베이비가 나왔습니다. 야, 꽤 크게 나왔어요. 왜 크게 나왔지? 요쪽이 첫째. 처음 나온 리키에누스 마틴이고요. 요 아이가 둘째인데, 패턴이 조금 다르고 같은 배인데 크기가 왜 지금 얘가 더 커 보이는 건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얘가 더 커 보이죠? 얘가 지금 4월 18일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야, 너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마티나. 오, 지금 동생이 형아보다 크게 나왔어요. 야, 씨. 아, 지대로 나왔네요. GT는 아니고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믹스인데 누아나 누아미 아일랜드 믹스인데, 야, 동생이 형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지금 상태로 보면 물론 크면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보면 동생이 더 화려하게 나왔어요. 또 이 인조원신처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건강하게 나온 것 같고요. 너무 예쁘네요. 클러치메이트가 또 있거든요. 그 아이는 언제 나올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형인지 잘 모르시겠죠? 클러치메이트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마틴이 열심히 먹어야 되겠어요. 마틴이는 독자거든요, 독자. 혼자만 나왔고 둘째는 이제 클러치메이트가 곧 나오겠죠? 이 아이가 엄마 리나입니다. 귀엽죠? 이쁘죠? 이 아이가 리나 엄마고요. 자, 그리고 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대.
둘째가 머리를 내밀었어요.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기다려야겠죠? 네, 한참을 쉬고 있습니다. 30분이 넘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형은 따란 피규어같이 잠을 자고 있죠. 동생이 나오면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나와라, 빨리. 끝난 줄 알았죠? 나왔습니다. 네.